짚을 건 짚어야죠. 여성 대통령론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죠, 지금. 여성 대통령에서 과연 박근혜 후보가 진정한 여성이냐,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윤 대표님의 생각, 그게 또 궁금한데요. 아무리 선거가 A를 B로 바꾸고 B를 C로 바꾼다 하지만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남자를 여자로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 박근혜 후보가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박근혜 후보한테는 여성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성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성다움인 거예요. 여성다움. 네. 박근혜가 죄송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답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2006년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고서 대권, 당권 분리원칙에 따라가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 당시 박근혜 전 대표한테 치명탄을 날린 게 뭐냐면 김정일이의 미사일 실험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생각납니다. 네. 2006년 네. 7월. 그걸로 막 떨어지죠. 근데 그때 저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 전시 한나라당에서는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박근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7월 22일 날 저희 잠실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전당대회를 몰래 제가 참가를 갔어요. 네.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김정일 욕하고. 저는 결혼을 살려했어요. 두고 봐라. 이건 분명히 박근혜 후보한테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닐 것이다. 네. 그 유탄이, 미사일의 유탄이 박근혜 후보한테 튈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안보 문제가 나오니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 이 안보는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소위 말하면 남존 여비 사상. 그 시대착오적인 구태연한 남존 여비 사상이 자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뭐, 위상이 있어야 되니까 네. 국군 통수권자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거죠. 이걸 여자가 해서는 되겠느냐? 되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6년 이제 12월이 되니까 고건 전 총리가 1등이 되고 네. 2등이 이제 이명박 전 시장. 네. 완전 3등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표를 추월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07년 1월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 여자는 애를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빨래도 해봐야 되고 또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데 빨래는 해보셨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한 거예요. 빨래는 해봤을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후보가요. 뭐 그건 네.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래 했죠. 네. 저 박근혜 어머니, 박근혜 후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핏빨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그 핏빨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5년 차이로? 네. 그러니까 빨래는 해봤죠. 네. 해봤는데, 다른 빨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랬는데, 시작한 얘기 했는데 빨래 얘기가 하나. 아, 네, 잠깐. 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성 대통령이 정치 발전의 최고다. 최선의 정치 발전은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거라고 먼저 치고 한 거예요. 여성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변화여 쇄신이다. 쇄신이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볼 때 아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걸렸구나. 네.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자극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뀐 겁니다. 5년 네. 사이에. 네. 그렇지가 않고 이게 남성들도 맞아. 여성 대통령이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세계에서 17개 나라가 지금 뭐 독일, 메르켈 총리, 뭐 스웨덴 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유일하게 지금 재정 파탄이 적도 있지 않고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 뭐 이럴 텐데 네. 호주 총리 이거 코 뺏쪽하신 분. 네. 다 뺏쪽합니다. 거기다 스웨덴도 뺏쪽. 네. 그 유난히 뺏쪽하시더라고요. 아, 유난히. 하여튼 그분이 뭘 이래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남성한테도 자극을 주고 이상하니까 거기서 이제 며칠 후에 민주당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를
여성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 여성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불을 지르는 거죠, 거기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네. 또 나온 얘기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보고, 뭐. 교육 안 시켜보고. 안 시켜보고, 남편 월급 안 받아서. 네. 뭐. 생활한. 과연 여성의 그 고뇌를 아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이제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물어보겠어요. 정말 그분들, 입만 열면 뭐 여성 인권이다. 네. 또 뭐 여성을 뭐 완전 남성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온갖 호강시킬 것 같지 말았던 그 이른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 말이죠. 그분들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아침에 와이셔츠 다려가지고 남편에다 갖다 바치고 또 한편에서는 애들 또 저 학교 간다고 난리 치고 네, 그게... 밥 떠먹이고 네. 네? 돌아오면은 차 태워서 학원 다니고 네. 네?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얘 나와라 동진아 나와라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또 오고 남편 또 새벽까지 술 먹고 온 거 기다리고 네. 이런 전업주부 하다가 여성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래도 그 전업주부에 대해서 지금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죠. 비하는 반이가 아니죠. 네. 전업주부 하다가, 전업주부를 제가 왜 비하합니까? 네. 그 노동을. 그러니까 전업주부 하다가 이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이제 또. 여보세요. 자꾸 함정에 빠뜨리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와서 말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다 지금 외워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업주부 하다가. 네. 전업주부 해서. 네. 애들 다 키우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대 후반, 네, 네. 60대. 네.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전업주부 하고서 지금 대선 출마한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예? 여보세요. 그렇게 위선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집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대선 후보가 올라온 거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전업주부 하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됩니까? 네? 전업주부 하면서 대선 후보 된 선진국의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나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르죠. 거기는 이제 독일의... 사회가 다 책임져 주고 차이죠. 있으니까. 독일의 네. 메르켈 총리도. 네. 역시, 저, 자기도 주부예요. 네. 물리학 박사죠. 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전업주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을 하잖아요. 네. 이른바 남존 여비 사상 속에서.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전업주부가 아니니까 예컨대 여성의 고뇌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건 위선.